저기 오리 한 마리가 있다. 잠깐, 얘 오리 아닌 것 같은데? 넌 누구야? 아이들이 동전치기를 즐겁게 하고 있다. 한국의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의 가상세계에서 많이 사는데 필리핀 아이들이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사는 모습이 정말 정겹다. 다시 한번.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마빈이 열창을 하고 있다. 필리핀에 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있는데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필리핀 대중음악 중에 좋은 음악들이 정말 많이 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래를 정말 잘 부른다. 진짜 가끔 필리핀 친구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들으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진짜 소름 돋을 뻔했다. 은지의 노래를 듣고 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사랑해, 사랑해, 내가 속삭이는 마빈이 잠깐 갈 곳이 있다고 했다. 마빈이 키우는 닭이 있는데 닭 사료가 떨어져서 사야 한다고 한다. 필리핀에는 싸봉이라는 닭 싸움 문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이 키우는 닭이 한두 마리씩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닭이 다 커서 싸봉 시합에서 이기게 되면은 상금으로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
3,000, 4,000 like that. I'm lost. No money. 마빈이 옆집 아저씨 다 가고 연습 경기를 해보기로 했다. 실제 싸봉 경기는 닭발에 칼을 차고 경기를 한다. 그래서 싸봉에서 지게 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빈 닭이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가스 버너의 장인 순돌이 아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돌이 어머니가 옆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순돌이 어머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치킨 수프. 치킨 수프. 바이바이. 저녁 식사 시간이 돼서 마빈하고 음식을 사러 나왔다. 이곳이 치킨하고 포크밸리를 잘한다고 소문난 집이라고 한다. 마빈, what is this? 후소. 후소? Inside the rice. 어, what is this? 칼라만시. 칠리. 칼라만시 and chili. 집으로 돌아와서 마빈이 바나나 잎 위에 음식을 세팅하고 있다. 바나나 잎 위에 음식을 펼쳐 놓으니 꽤 먹음직스럽다. 스타일즈. Yep. It's not enough, right? I have to buy some more, maybe. 이렇게 다 같이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정겹다. 뭐야? 알았어. 잠시만 촬영 좀 하고 먹자. 촬영 끝나고 먹을게. 고마워.